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 보시면 어때요? 이 다이얼 게이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첫 번째로 다이얼 게이지도 정밀 측정 공구입니다. 그래서 뭘 찾으셔야 돼요? 네, 어딘가에 적혀 있는 뭐 보정 일자를 확인하셔야 되겠죠? 네, 이런 언제 보정을 했는지 대한 종이를 찾아서 보정 일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, 지금 밀리미터씩 먼저 제가 알려드리면 어떻게 되냐면, 자, 지금 요 부분 보이시나요? 바늘 좀 움직여 볼까요? 요 부분에 보이는 요 수치 0.01mm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최소 눈금입니다. 최소 0.01mm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즉, 자, 여기서 0점 세팅을 하고, 이게 0점에다 갖다 놓으면 그냥 0점 세팅이거든요. 한 칸 가면 얼만큼이다? 여기서 긴 바늘이 한 칸 가면, 아유, 너무 많이 갔어. 아유, 한 칸 가고 싶어. 한 칸 가면 0.01이에요. 됐죠?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mm 측정을 할 수가 있대요. 0.01부터 10mm. 자, 그러면 여기 한 칸 0.01이라면서요. 자, 그럼 여기 10까지 가면 0.1이 되겠네요. 맞아요? 맞습니다. 자, 20 가면 0.2, 0.3, 0.4, 0.5, 0.6, 0.7, 0.8, 0.9, 다시 1. 자, 방금 이 바늘을 움직이면서 뭔가 힌트를 얻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, 잘 보세요. 이 큰 바늘이 오른쪽으로 돌면 작은 바늘은 어떻게 돼요? 네, 그렇죠. 왼쪽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. 자, 다시 한 바퀴 돌려볼까요? 그러면 작은 바늘은 한 칸 움직입니다. 맞죠? 두 바퀴 돌리면 두 칸, 세 바퀴 돌리면 세 칸. 자, 다시 한 칸이 1mm라면서요. 그래서 10까지 가면 0.1이라면서요. 그죠? 근데 한 바퀴 돌면 1이래요. 근데 한 칸 갔죠? 그렇습니다. 작은 눈금 한 칸은 1mm입니다. 그래서 얘는 총 10바퀴 돌면 몇 mm? 그렇습니다. 10mm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10mm까지 측정할 수 있다. 라는 겁니다. 물론 더 돌긴 하겠지만, 네.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느 정도 0에다 맞춰놓고 네,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. 됐나요? 그럼 얘를 읽을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얘는 시험이 뭐가 나오냐면 단차, 그러니까 그 단과 단의 높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진원, 얘가 원인지 아닌지, 그 다음에 평평도 이런 것도 나옵니다. 되셨나요? 자, 미리는 이렇게 측정하는데, 자, 인치는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리는 사실 이렇게 막 적어갈 필요는 없어요. 인치는 약간 복잡할 수 있으니까 뭐 적을 수 있으면 적고 안 적으면 안 적는 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미리와 인치를 나누는 건 미리는 금방 해요. 근데 인치는 제가 방금 해보니까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인치는 다시 한번 읽는 방법에 대해서 네,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